오늘의 날개가 드디어 정말 오늘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취업을 원하시거나 일을 안 하시고 오랫동안 쉬고 있는 분들 또는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시고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되어서 일을 좀 한번 해보고 싶으신데 경력 단절을 조금 회복시키고 싶으신 분들 꼭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력 단절 탈출법.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또 제가 만났던 여러 강사님들 활동하시는 분들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립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력 단절이 되는 분들은 꼭 하셔야 될 거 세 가지. 출발. 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자신이 쭉 쌓아온 경력들을 돌아보시면서 이 조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 또 하나는 좋아하는 데 꼭 이것도 필수로 조건이 맞아야 돼요. 좋아하면서 잘하는 것. 내가 이제까지 경력을 쭉 보면서 잘하면서 좋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만족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기업 강의를 하고 강의하는 건 좋아해요. 네. 제가 그리고 강의를 하는 건 좋아하지만 또 잘하기도 이제 사람들이 재밌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래서 잘하고 좋아하는데 한 가지 제가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강의장까지 찾아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저는 운전을 잘 못하고 좀 한 곳이 아니라 지방도 갔다, 여기도 갔다, 제주도도 갔다 여러 군데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에 대한 좀 성향이 내향이면서 약간 외향적인 그런 면들이 있어서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저한테는 취약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제가 특성화해서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강사님들을 양성하고 자격증을 발행하는 게 제가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강사님들 중에서 승무원도 하시고 승무원 그런 경력도 있으시고 호텔리어 경력도 있으시고 또 그분은 여러 가지 호텔 중에서도 좀 특성화된 게 외국인들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고 서비스 좋아하고 특별히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자기는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근데 이건 훈련이거든요. 잘하게 되는 거는. 근데 정말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찾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자기는 성격이 약간 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기 낳고 조금 육아하면서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남편과 조금 다툼이 있더라도 뭔가를 계속 찾아다니고 만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 그 열망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잘 맞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막 찾아가고 자기는 막 멀수록 좋대. 지방일수록 좋대. 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거를 잘하고 좋아하고 또 찾아다니는 거를 좋아하고 잘하기 위해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접목이 되면 본인이 원하는 재취업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잘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 그거가 뭔지를 한번 곰곰이 기록을 계속 해보시면서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걸 내가 찾았다, 그 분야를 찾았다 하면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직접적으로 잠깐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신다든지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공지가 있어요. 공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아니면 주변에 무슨 주민센터도 좋고요. 복지관도 좋고요. 자원봉사도 좋고요. 조금 소소하게 자원봉사할 수 있는 데는 요즘에 뭐 주민센터든 복지관이든 여러 군데에서 참 많거든요, 정보가. 그래서 한 번씩 경험해 보는 거예요. 자원봉사도 좋고요. 그렇게 경험해 보면서 자신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강의하는 것도 내가 적성에 맞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좀 어렵네? 경험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또이 직접 경험만 경험이 아니고요. 더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간접 경험. 뭐? 요즘 얼마나 유튜브가 좋습니까? 내가 꼭 강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강의하는 걸 들어보고. 아, 강사, 기업 강사들이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구나. 남들을 유튜브에서 간접으로 만나보는 거예요. 간접 경험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간접 경험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경험하라.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가장 실질적인 거, 그 솔루션은 세 번째, 커넥션. 자신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세 번째 커넥션. 소통의 창구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요즘에는요, 인스타, 뭐, 개인적으로 그 계정들 많이 하셔서 활동하시잖아요.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아까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자신이 좀 소통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어떤 취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연결, 재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저 같은 사람 만나서 더 잘하게 훈련이 된 다음에 자신이 옛날에 경험했던 그런 뭐 승무원들, 후배들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조금 제 조언도 주고요. 또 학생들 중에서 승무원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좀 만나서 코칭도 하다 보고 또 그런 기관에서 소속이 되어 보면서 여러 커넥션들을 맺게 되었죠.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 한국기업인재연구소는 특별히 여러분들께 정말 강의를 할수 있는 자료를 아래 그 제가 정보란에 밴드를 적어 드릴 거예요. 무료로 다 드립니다. 저희는 저희의 주 특징은 네, 다 주는 거. 때문에 그 밴드에서 여러 정보도 볼수 있고요. 그다음 자료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람. 안녕. 바이바이. 끝.